마. 고마워. 어서와.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따라와. 제퍼슨이 설명할 거야. 후보자 토론회 준비는 거의 끝났어. 그리고 오늘 외부 일정들은 전부 미뤘고. 그러니 마이크, 이제 방해. 이건 내 공약의 핵심이라고. 이걸 뺄 수는 없다니까. 방해를 받는다니 무슨 방해? 아니, 이 새끼들 조신아 빨아주면 결국 내가 씹창날 거 아니야. 이만 끊지. 수정안 만들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부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제퍼슨. 자, 거기 앉지. 여기까지 부른 이유를 들어야 되잖아. 강도가 들었어. 근데 평범한 강도랑은 달라. 아, 어떻게 다른데? 이틀 전 한밤중이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길래 잠에서 깼지. 권총을 챙기고 침실에서 나왔어. 근데 처음 보는 놈이 있었어. 총을 꺼내려고 하길래 먼저 쏴버렸지. 죽였어? 모르겠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기절했거든. 아침엔 아무 흔적이 없었어. 그 자를 찾아줘. 왜 침입했는지 알아야겠어. 경찰한테 신고했어? 아니, 이번 일로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서. 알잖아. NCPD는 눈먼 돈 쫓는 거나 잘하는 거. 게다가 괜히 신고라도 했다간 언론에서 벌떼처럼 몰려들 거야. 그래, 경찰은 빼자. 물론 SSI에는 알렸지. 거기에 우리 보안을 다 맡겼으니까. 경호팀이 둘러보고 별말 없었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침입했거나 총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보안 카메라에도 찍힌 건 없어. 밖에 있는 경비들도 아무것도 모른대고. 혹시 무슨 악몽이라도 꿨냐고 물어보던데? 수상한데. 널 부르려고 아내가 경비원들에게 휴가를 줬어. 왜? 침입자는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잘 안 나. 어두운 데다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 아니, 임플란트였나? 제대로 못 봐서 잘 모르겠어. 엘리자베스도 못 본 거야? 난 그때 계속 자고 있었어. 선거 기간이라서 진이 빠졌거든. 없어진 건 없어? 뭐 부서졌다거나? 없어진 건 없어. 부서진 것도 없어. 뭘 하기 전에 제퍼슨을 보고 달아난 거 아닐까? 기절했다고 했지? 맞아. 총을 쏘자마자 쓰러졌지. 그리고? 끝이야. 다음날 침대에서 깨어났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 침대로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 안 나? 전혀. 엘리자베스도 모른다고 하고. 이 경호업체 SSI는 어떤 업체야? 운영한 지 15년 정도 된 회사야. 도시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을걸? 전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거든. 지인이었을 거야. SSI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아닐걸. 그냥 쪼다드리겠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새끼들이거나. 또 지피는 사람 없어? 라인 시장 사건과 같은 인물 아닐까? 아니면 웰든 헐트거나. 제퍼슨의 경쟁자잖아. 지지율도 뒤쳐져 있어. 사실 지피는 게 너무 많아.
제퍼스는 적이 많아. 힘 좀 쓰는 사람도 많고. 세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릴걸? 그래. 그래서 널 부른 거야, 부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주면 좋겠어. 아파트를 잠깐 둘러봐도 괜찮을까? 얼마든지. 엘리자베스가 안내해 줄 거야. 뭐라도 알아내면 알려줘. 가자.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혼자 조사하면 좀 그런가? 아니, 괜찮아. 혹시 모르니 나도 따라갈게. 전에는 내 공간이었어. 생각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젠 아닌 것 같네. 경비 언니도 쉴 곳이 있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게 처음도 아니고 뭐 마지막도 아니겠지. 에셀사의 직원들도 침입 사건은 확실히 알고 있었네. 신선하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인다. 우리한테 배달해줘. 임대료에 포함돼 있어. 여기에 이상한 화학물질이 있어. 개량된 음식인가? 스마트푸드야.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량된 음식이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믿더라고. 데드 케네디스의 노래 같네. 남편 사무실이야. 상황실에 베랄레즈에게 한 표를. 우리 사비로 직원들 월급과 상급비용을 처리해. 그리고 선거 물품은 전부 여기 보관하지. 이건 제퍼슨이 쓰는 거야. 내 생각엔 침입 사건이랑 관련은 없을 거야.
패스트푸드? 당신이랑 제퍼슨 둘 다 많이 바빴나 봐. 선거잖아. 정신이 없어. 그냥 빨리 먹고 치울 수 있는 게 최고지. 그래, 남편이 요즘엔 거의 이것만 먹었어. 단란한 가족이네. 이쪽은 딸이야? 소치야. 아, 보고 싶네. 지금은 유학 가 있어. 어디로? 유럽. 좋은 학교야. 교육은 제대로 시켜주려고. 너무 멀긴 해도 제프가 시장 선거에 나서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안전해. 당신이랑 제퍼슨 꽤 고생했겠어. 헤이우드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 흑수저로 태어났으니 버티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지. 특히 헤이우드 출신이라면 더욱 기회가 없으니까. 피자국이네. 청소를 제대로 못했나 봐. 이건 누구 피제? 당신 피야? 제퍼슨이나 내 피는 절대 아니야. 침입자가 흘렸을까? 어쩌면. 이 정도면 그쪽 경호팀이 아주 의심스러워지는데? 우리 사생활을 이렇게, 개자식들. 그것도 바로 내 집에서. 언제부터 이런 걸 숨겨둔 걸까? 언제부터든 이젠 끝이야. 또 혼잣말 하는 거야? 다시는 이 자식들이 발도 못 들게. 자꾸 그러네. 웬 테러리스트가 내 스톡. 왜 그래? 난 신경 쓰지 마. 당신 할 거 말. 고장이야? 평소엔 거의 안 켰는데 며칠 전엔 멀쩡했어. 특이한 하드웨어네. 뭘까? 벽걸이 화면에 연결되어 있어. 이 케이블들은 또 어디로 이어지려나? 이상한데? 옛날에 만든 기계 같은데 겉은 꼭 새 것처럼 보이네. 전쟁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송신기야, 밀리테크가 이런 걸 썼지. 초단거리 극초단파던가. 거리가 시야 정도로 짧지만 도청은 안 되거든. 시야 정도로 짧다고? 수신기가 가까운 데 있겠는데 한번 둘러보자. 저게 수신기 같은데 옆에 검은 벤이 서 있잖아. 맞을 거야. 저 벤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겠는데? 엘리자베스가 저 차를 본 적이 있을까? 지붕의 송신기가 밖에 있는 벤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누가 그랬을 것 같아? 우린 송신기 같은 거 설치한 적 없어.
벤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마 SSI가 아닐까? 그게 맞을 것 같아. 하지만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지. 그럼 송신기는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손대지 마. 벤에 누가 있나 봐야지. 난 여기서 기다릴게. 제퍼슨에겐 일단 알리지 말아줘. 알았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연락할게. 그래. 지금은 제퍼슨이 가장 바쁠 때라는 것만 기억해줘. 날 찾아오는 건 언제나 괜찮아. 그래. 그렇게 하지. 차를 타는 게 낫지 않겠냐, 부이? 이래서 따라잡을 수나 있겠어? 기회야, 부이. 놓치지만 혹시 모르잖아. 저 새끼들이 기업 스파이일지. 안에 하드웨어가 가득 찼어. 내 안 그래도 제조사나 개조 정보가 검색이 안 되는데? 이런 차가 흔하지는 않잖아. 뭘 하는 걸까? 숨긴 게 뭐지? 도청? 보안 회사나 정부인가? 아니면 언론이 페랄레즈 부부의 약점을 찾는 건가? 잘 짜인 그림을 보는 것 같지. 하지만 뒤에선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시민의 대표를 고르는 놈은 따로 있어. 누군데?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것들. 페랄레즈 같은 놈들을 감시하면서 약점을 찾아 협박하고 선거를 조작하지. 느낌이 안 좋아.
PD놈들도 이런 자료까지는 못 모았겠어. 사진의 진료 기록에 신경 가소성이 취약하다고? 무슨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페랄레즈 부부 뇌스캔이야. 생체 깁스, 신경 가소성. 미친, 저건 뭐야? 저 시퍼런 거. 넌 오늘 죽는 거다. 감시를 하는 게 아니었어. 머리를 해집는 거야. 그럼 소신 있는 정치인들의 정신을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 붉은 점들은 헬마의 남은 기억이야. 점점 파란색으로 스며드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게 다 뭐야?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을 심고 있어. 인격을 바꾸는 거지. 정말 큰일인데? 미친. 페랄레즈 부부 말고도 당한 사람들이 있어. 빨리 데이터를 다운받아. 이걸 찾으러 오는 새끼들이 범인이겠지. 진작 데이터를 지우고 있어. 들켰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한 걸 알았겠네. 누가 침입한지도 알려나? 씨발 뭐야?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내가 맞췄어! 앉아서 들어. 좀 충격적일 거야. 이게 생각보다 큰일이라서. 뭔데?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세뇌당하고 있었어. 놈들이 정신을 스캔하고 뇌 상태를 조작해서. 잠깐, 만나서 얘기해. 그래, 내가 갈게. 아니, 우리 둘만 일단 따로 만나자. 제펜타운에 작은 라면 가게가 있어. 내가 위치를 알려줄게. 좋아, 거기서 만나.
좀 앉을까? 어서. 와줘서 고마워. 그냥 집에서 봤으면 편했잖아. 사실 내가 말 안 한 게 있거든. 남편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어? 그게 뭔데? 미안해. 너무 초조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 괜찮아. 천천히 해. 얼마 전부터 제퍼슨이 뭔가 변했다고 좀 느꼈어. 성격이 내가 보기에도 눈에 띄게 변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어떻게? 책도 잘 안 읽고 좋아하는 영화 제목도 까먹더니 하룻밤새 음악 취향도 변한 거야. 저번엔 동생 무덤에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자기는 외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 뭔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게다가 남편만이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내가 뭘 찾을지 알고 있던 거야? 누가 왜인지는 몰라도 분명 우리를 바꾸고 있어. 아파트에 있던 비밀방 알지? 그게 왜? 분명히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잊은 거야. 정말 소름 끼치더라. 제퍼슨이랑 얘기해봤어? 해봤지.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냥 웃어제끼더니 내가 착각한 거라고 하더라고. 정작 자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휴가 얘기를 하면서 어찌나 자세하게 기억하던지. 나도 믿을 뻔했다니까. 당신이 잊은 건 아니야? 아님 놈들이 그 여행을 기억해서 지웠나? 젠장,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니까.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한 번은 밤에 아파트에서 모니터를 만지작대는 낯선 사람을 봤어. 하지만 그때도 지금 같은 상황이어서 보이는 걸 믿어야 하나 싶었지. 그럼 그걸 그냥 뒀어?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다음날 경호팀이 얘기한 건 기억해. 아마 카메라에 아무것도 안 찍혔을걸? 그래,
그냥 꿈일 거라고 했어. 영상도 보여줬는데 나만 미친 사람 된 기분이더라. 그리고 다음 날에 연락을 받았어. 누구한테? 놈들. 누군지 몰라. 통화하는데 변조된 목소리가 나오더라.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고. 당신을 위협했어? 협박한 거야? 나더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했어. 계속 이러면 제퍼슨에게 일이 생길 거라고. 사고라던가. 그러고선 통화 기록을 지워버렸어. 마치 전화 온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 제발 부탁이야, 부인. 남편은 절대 모르게 해줘. 제발. 남편 목숨이 걸려있어. 지금도 놈들이 심어놓은 대로 말하는 거면? 놈들이 머릿속에 심어둔 대로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난 내 남편을 사랑해. 그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것도 심어둔 거던가. 남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려줄까? 뻔해. 직접 찾아 나서겠지. 남편이 알아서는 안 돼. 그이가 망가질 거라고. 젠장, 그냥 무시하겠다고? 누군가 당신들 머릿속을 뒤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자살이라도 할까? 아니면 남편을 빼앗아가는 걸 구경만 할까?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SSI는 사실 홀트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할게. 넌 내 말에 맞장구만 쳐줘. 정말로 SSI를 해고하려고? 협박을 했는데도? 용감한 건 알겠지만 너무 위험한 짓이야. 저들이 하는 짓은 둘째치고도 비밀방이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잠자는 모습까지 감시했다는 건 절대 용서 못해. 게다가 우리 집이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후에 SSI가 벌이는 일들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어. 넌 그저 남편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게만 해줘. 그래. 남편 일정에 너랑 화해 공원에서 만날 약속을 추가할게. 거기서 만나. 내가 지금 이 대화를 내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대신 너라도 내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 알았어. 하지만 나도 그 이상은 못해. 잘가, 부인. 다 개판이잖아. 저 여자 꼴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야. 그러고 보니 기억이 겹치고 인격이 바뀐 나라.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 뭐, 우린 상대가 누군지는 아니까. 그럼 너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배우에 썩어빠진 새끼들이 숨어있어. 누군가는 조져야지. 페랄레즈 부부가 위험한데도? 그러다가 꼭두각시가 정말로 시장이라도 돼봐. 뭔 지랄이 나겠냐. 그래, 저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운 선택이지.
문학에 뭐라 하든 상관없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지. 그래봐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무슨... 우린 널 잘 알지. 어떤 인간인지 네가 원하는 것도 알고. 괜히 불장난하지 말라고. 선 넘을 생각은 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님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799번으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반가워, 부이. 얘기 좀 해. 그래, 해야지. 엘리자베스가 알려줬어. 전문가를 쓰길 잘했다고 하던데. 엘리자베스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는 아니고 SSI가 홀트 새끼 밑에서 우릴 감시했다던데. 그게 다가 아닌 거지. SSI는 홀트 밑에서 일하지 않아. 당신 상황은 더 심각해. 뭐라고? 놈들은 당신과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 있어. 이건 무슨 허무한 비유 같은 건가? 이상한 꿈, 끊어진 기억, 뒤얽힌 생각들.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이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겠는데? 정신 차려. 당신 뇌가 망가졌다고. 지저분한 비리보다 훨씬 더 망가졌다니까. 수수께끼를 내라고 널 고용한 게 아니야. 본론만 말해. SSI는 어떤 집단의 명령으로 당신 부부의 삶을 조종하고 있어. 아파트에 숨겨진 방이 있는 건 알아? 말해봐. 그 방에 엄청난 장비들이 있어. 놈들은 당신 부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언제나 당신들을 감시한다고. 누군가 당신 부부를 세뇌하고 있어. 그거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 당신들 뇌 스캔도 봤어. 신경 연결망을 선보더라. 이건 영화가 아니야. 아마 한참 됐을 거야. 기억을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취향과 견해, 믿음까지도 조작하고 있어. 어째서 내가 그걸 몰랐던 거지? 당신 기억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게 진짜라면 내 인생에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아, 그 침입자, 그놈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그 자식을 찾아서 배우까지 밝혀내겠어. 그 개새끼들 전부 까발린 다음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한 사람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짓이라니 최악이야. 나도 맞서 싸우겠어. 날 당선시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일단은 놈들 손에 놀아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할게. 잘해봐. 어, 이런. 엘리자베스도 알아야지. 엘리자베스는 이미 알아. 뭐? 안다고? 전에 알아챈 것 같아. 엘리자베스가? 아니, 아니, 아니. 그럼 분명 말했겠지. 당신과 딸의 목숨을 걱정했으니까 그걸 탓할 순 없잖아. 글쎄, 지금까지 나한테 뭘 숨긴 적이 없어. 쉽게 겁먹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 전화로 협박을 했어, 닥치라고. 그래서 후보자의 완벽한 아내 행세를 한 거야.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놈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다른 건 더 도와줄 거 없어? 벌써 많이 도와줬잖아, 부이. 이제 놈들을 기다리는 수밖에. 이제 어쩌게. 그래도 시장이 될 거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려고 출마한 게. 일단 기다려야지. 그러다 기회가 오면 그때 움직일 거야.
그게 놈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 놈들이 바라는 건 이상을 보여주겠어. 네 보스도 그렇고. 잘 지내, 부이. 조심해. 좋은 밤 되길. 어떻게 생각해? 왠지 배우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외계인? 법도 재밌네. 넌 어려서 모르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사이버스페이스를 배회하는 자율 AI 소문이 있었거든. 외계인은 아닌가? 누군진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인간이 나서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거지. 정말 대단해.